꽃놀이를 하시는 분 계시죠? 옆에 뭐 남편분이 하시는 분들 계시고 갑자기 콩글다가 하고 일어나시거나 이럴 경우 있죠? 이런 거랑 똑같은 증세가 한번 나타나요. 그래서 잠을 잘 못 자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근데 오늘 밤에 잠을 잘 주무시면 내일 안 아픈 게 거의 80-90%예요. 오늘 잠 잘 주무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. 오늘 잠을 못 주무시고 피곤한 상태에서 내일 일어나면 아침부터 머리가 개운하지 않다. 이게 지금까지 제가 해온 것 중에 가장 큽니다. 그러니까 오늘 밤에 약을 하나 드시고 좀 피로를 풀 수 있게 잠을 좀 주무셔 주시는 거. 그리고 내일은 저희가 스케줄도 크지 않습니다. 당연히 코스코 가서 오후에 쉬는 시간이니까 충분하게 휴식도 취할 수 있고, 그리고 선생님들이 좋아하시는 샤핑 있죠? 샤핑? 샤핑도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. 그 샤핑. 네,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머리털 나는 거 있죠? 그거 내일 다 구입합시다. 그러면 이거